자, 말 그대로 정말 괴물 신인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신인 그룹입니다. 네. 위너 다섯 분 모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어요. 대단해요. 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혀 뭐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인데 너무 예상치 못하게 딱 받아서 일단 너무 놀랐어요, 저희는. 네. 또 차트 역주행을 하면서 네.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네, 오히려 상이라 그래서 네. 되게 놀라기도 하고 더 기분이 많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남에 앞서서 엠넷 공식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위너의 빅데이터 베스트 3를 받아봤는데요. 역시나 팬분들도 뭐 최단기 1위 아니면 트리플 크라운 뭐 이런 키워드를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정말 기록적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팬분들도 그런 기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밖에 또 다양한 키워드들을 꼽아주셨는데요. 팬분들이 올려주신 것 중에 강남 김송이 씨가 뭐죠? 강남 김송이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프로그램, 배틀 프로그램 윙할 때부터 네. 저희 성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강남 김송. 그래서 팀이 강남 김송이구나. 네, 네. 강남 김송이. 아니요. 강남 김송이. 네, 강남 위너 AK 강남 김송이. 재밌다. 자, 여러 가지가 또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또 뭐가 네. 있었죠, 영 씨? 그리고 또 걸그룹들에게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하이 실종이라는 빅데이터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 하이 실종이 뭐죠? 저희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위너의 무대를 봤으면 알 수 있어요. 아, 그건가요? 네? 아, 맞죠. 당연히 봤지. 당연히 봤죠. 과감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핫팬츠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저희가 유독 이렇게 짧은 바지를 무대 의상으로 많이 입었었어요. 네, 네. 특히 그 중에 가장 각선미가 뛰어난 멤버 이렇게 이승훈 멤버인데 아주 남자도 여자도 울고 갈 각선미를 자랑하죠. 승훈 씨가 또 이렇게 은근히 매력 발산을 하고 계시는데 은근히 반바지 입고 나서 뭐 넘어지고 많이 다쳐가지고 무릎에 메이크업을 하고 무대 무대 진짜로요? 진짜 무릎에 메이크업 하고 있어요. 제가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반바지 입고 뭐 하다가 막 다치고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무대 서기 위해서 무릎 관리를 흉과를 네. 다니신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앨범까지 들까봐요. 네. 다음 앨범 중에서 삼각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삼각? 사격적인 앨범을 또 한번 기대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팬분들의 궁금한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가 궁금했던 빅데이터 베스트 3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그중에서요. 위너 빅데이터 3 앙랑댄스. 앙랑댄스! 이게 3위를 하다니 대단한데요? 아니야, 이게 뭐라고 3위를 했을까요? 그래요? 보통 저희가 앙케이트를 조사할 때 되게 쓸데없는 것들이 굉장히 예상밖에 앙랑댄스가 올랐어요. 앙랑댄스 뭐죠? 아, 이게 제가 연습실에서 네. 그냥 심심해서 만든 춤인데 좀 끼를 부리고 약간 귀여운 척하는 춤이에요. 아, 끼 부리는 춤.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봐야죠. 이런 건 봐줘야 되거든요. 보여주세요. 앙랑댄스. 네, 네, 네. 예, 좀 기대된다. 비트 좀 넣어주세요. 강수, 비트 필요 없습니다. 시작.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댄스입니다. 다 들어지게 해야 돼요. 네. 가을이라 그런가요? 세상 상기 참 쉽지 않아요.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양강 댄스 말고 네. 1일 세레모니로 준비했던 게 혹시 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듣기로 네. 이제 또 귀여운 버전의 공허애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 역시 네. 또 한 번 세상 살기 힘든 모습 한번 보나요? 네. 자, 귀여운 보여줘요. 버전의 공허해. 네, 일단 파트 시작이 민호 형이니까 민호 형부터 시작을 네. 네. 해볼까요? 귀여운 버전? 아, 좋아. 이런 팀킬 저희 환영합니다. 민호 씨부터. 고척이려고 지금 타고 있다. 타고 해. 야, 귀엽다기보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약간 오는 거예요? 아, 좋아. 그, 끝난 네. 거예요? 계속 더 귀여운 버전으로 계속 가는 거 없어요? 뭐야? 후렴구 한번 가줘요. 승희 네, 승희 씨 후렴구 한번 가주시죠. 제가 후렴이 아니에요. 파트가 제가 후렴이 아닌데요. 아, 태현 씨가 후렴인가요? 서로 떠넘기기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진우 형이 또 후렴은 시작이니까. 야, 네. 진우 씨. 이 보여주셔야죠. 상황을 넘기려고 다들 막 파트를 바꾸는. 네, 진우 씨가 보여주시죠. 귀여운 버전. 끝이 난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미안해요. 제가 죄송해요. 큰 산 넘었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아, 귀엽다. 네. 자, 그렇다면 위너 빅데이터 2위.